안녕하세요. 일렉트로닉 DIY 랩 전자공작소입니다. 저는 공돌이쌤입니다. 오늘은 저항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항은 전기 전자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 또는 억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전압의 크기와 전류의 흐르는 양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원 또는 배터리의 전압이 3V, 5V, 9V, 12V 등으로 다양하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LED 등이 동작되는 전압, 전류가 모두 다르므로 그 부품이 전압은 몇 볼트가 걸려야 되는지, 전류는 몇 암페어가 소모되는지 등의 전기적인 사양에 맞게 저항을 선정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부품의 전압과 전류 규격에 맞지 않게 저항을 사용한다면 특정 부분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어 열이 발생하고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는 경우에는 부품이 탈 수도 있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전압과 전류는 물의 높이와 흐름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전류는 플러스 극성에서 마이너스 극성을 흐르게 되며 전압은 물이 떨어지는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떨어지는 높이가 낮으면 에너지가 적어지는 것에 비교를 합니다. 이때 물이 흐르는 곳에 밸브를 잠그게 되면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이것은 곧 저항으로 인해서 전류가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흐르는 전류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적당한 물의 양과 압력을 밸브로 조절을 하듯이 전자회로에서 알맞은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저항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LED로 저항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로도와 연결도를 보면 9V의 전원에 3개의 L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LED 1에는 335옴이 연결되어 있고 LED 2에는 1kΩ이, LED 3에는 10kΩ의 저항이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알아보면 배터리 9V의 플러스 극성에서 LED 1을 지나서 335옴을 통해서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성으로 흐르게 되면서 LED가 켜지게 되고 배터리 9V에서 LED 2를 지나서 1kΩ을 통하여 배터리 마이너스 극성으로 흐르면서 LED 2가 켜지고 마찬가지로 배터리 플러스에서 LED 3을 지나고 10kΩ을 통하여 배터리 마이너스 극성으로 흐르면서 LED 3이 켜지게 됩니다. 같은 9V에 연결된 LED이지만 어떤 저항값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LED의 밝기가 차이가 납니다. LED는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빛이 밝아지는 부품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335옴에 연결된 LED 1이 가장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kΩ이 연결된 LED 2는 LED 1보다는 어둡지만 10kΩ이 연결된 LED 3보다는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항값이 작을수록 전류를 많이 흐르게 되고 저항값이 클수록 전류를 적게 흐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저항값을 찾는 방법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의 양이 조절되는 것을 가변저항으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변저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변저항은 저항값이 변하는 것이 가능한 부품입니다.
즉 회로에서 전압이나 전류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부품으로 모양은 다양하지만 사용 방법은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개의 핀이 있고 저항값을 조정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두 개의 핀의 저항값을 측정해 보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양쪽 두 개의 핀은 고정 저항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10kΩ용 가변 저항이라면 회전을 하면 0Ω에서 10kΩ까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돌렸을 때 저항값이 증가한다면 반대쪽으로 돌리면 저항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10kΩ 가변 저항에서 회전을 하여 가운데에서 정지를 하면 B핀에서 A핀까지 저항값은 5kΩ이 되고 B핀에서 C핀까지의 저항값은 10kΩ 중에서 B와 A 사이의 저항값을 빼면 5k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B, A 사이의 저항값과 B, C 사이의 저항값을 더하면 A, C 구간의 저항값인 10kΩ이 됩니다. 50kΩ 가변 저항에서 회전을 하여 B, A 구간이 30kΩ이라면 B, C 구간은 20kΩ이 되며 100kΩ 가변 저항에서 회전을 하여 B, A 구간이 30kΩ이라면 B, C 구간은 70kΩ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가운데 B핀을 기준으로 B, A 값과 B, C 구간의 저항값을 더하면 A, C 구간의 저항값인 100kΩ이 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을 사용할 때는 항상 가운데 핀을 기준으로 B핀과 A핀을 사용하거나 B핀과 C핀을 사용합니다. 이제 가변 저항으로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LED의 밝기의 변화로 실험을 하겠습니다. 가변 저항을 조정하여 저항값이 줄어들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LED가 밝아지고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어 LED가 어두워집니다. 이때 저항이 큰 구간에서는 LED가 켜지지 않고 LED에 적당한 저항값이 설정되면 LED가 켜지고 저항이 완전히 줄어들어 0Ω이 되었을 때는 LED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어 LED가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을 사용할 때 이렇게 0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나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항은 전자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를 적당하게 흐르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저항값이 작을수록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고 저항값이 클수록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합니다. 이상 오늘은 저항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돌이쌤이었습니다.